맞아, 술은. 제이드 좀 왔어, 그지? 나 좀 왔어. 얘 좀 왔어. 아니, 난 계속 맞았어. 있어요? 주사. 여러 가지 있어요. 막, 막, 대러뷰 막 하고, 아니면 뭐, 막, 계속 뭐 약간, 예를 들어 뭐,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. 계속 지금 막, 머스터드라고 막, 놀리고 막. 그런. 줄게. 네, 그렇죠. 머스터드, 계속 뭐, 그렇게 놀리거나. 그때 공항? 그때 공항에서 재밌었잖아요. 공항에서. 재범이 술취해 갖고. 제가 그때 그 상황이, 실제 상황이 재범 씨 맞아. 뮤직비디오에 나오더라고요.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지? 솔로. 앞부분에 제가 나오더라고요. 맞아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이 뭐였냐고 물어봤었는데, 네. 어, 그때 재범 씨가. 기억나요? 대충 기억나요. 그냥 약간 뭔가 좀 취해가지고 약간 진행하는 사람한테 모든 약간 형이 요리사라고. 저를. 아니, 그러니까. 재범 씨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취한 거예요. 술이 아직도 약간 안 깬 거예요. 덜 깼죠, 그죠? 덜 깼는데 로꼬도. 맞아. 로꼬랑 둘이서 덜 깨가지고 회식을 크게 갖고. 근데 재범 씨가 이제 멀쩡히 있는 저한테 꽂힌 거잖아요. 꽂혀가지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. 같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막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맞아. Do you know Tableau? Tableau, right here, Tableau. Korea's greatest chef. 그러니까 한 번은 가장 유명한 요리사라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fashion model 이러고 계속 그러다가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 딱 앉아서 아, 내 옆에 누가 앉게 될까 했는데 맞아. 하필이면 박재범이 제 옆자리인 거예요. 또 그래서 내가 아, 또 너야? 앉아가지고 비행기 탄 내내 Tableau Greatest ever Tableau 계속 하는 거야. 나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한숨도 못 잤어. 아, 형이 약간 형님의 약간 그 굉장함을 미국 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이 형은 꼭 알아야 된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해부터 네. 저희 투어가 막 두 배로 좀 귀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어떤... 예, 귀여운 것보다 좀 되게 취하게 되면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약간 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. 대답을 말로 대답 안 하고 그냥. 아, 빨리 가자! 빨리 가자고, 진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친구 하나 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형 오늘 백폭? 나 진짜 다시는 백폭. 여기 코리안 좀비 약간 회식 다시는 안 와. 백앤포스 이거 야 이거 자료 남겨놔. 백앤포스 다시는 안 와. 백앤포스 고생했습니다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다니 고생은 이제부터 합니다. 금요일이잖아. 그래서 밤에 약간 이제 손님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때까지 그냥 계속 그대로 계속 그럼 제가 왜 미안. 미안. 우리 엔딩 하고 마실까요? 오늘까지만 잠깐 기다려 잔채우고 나 존나 바빠 지금 가야 돼 왜냐면 나는 존나 피곤해 헤이 유비보다 네. UFC를 더 많이 보는 아 최근에요? 네 재범이 형 되게 오래 다녔어요 한, 네. 한 7년 정도 다녔어요 아. 제가 봤을 때 힙합 씬에서는 쌍 제일 잘해요 재범이 형 아, 기술이 진짜 좋아요 근데 그 기술을 술을 마시면서 더한테 쓰는 그래서 배우시는 거예요? 형이 네. 저보다 몸 체구가 작은데 네. 이렇게 저를 뒤에서 잡았는데 저 안 풀리더라고 자존심 너무 상하고 그래서 형 취하면 너무 괴롭혀요. 헤드락 걸고 막 약간 계속 이러면서 맞아, 계속 맞아, 맞아. 아니 아, 술 취하면 막 이렇게 하면 아파 막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막 웨이트 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날라다니고 이래서 아저씨 힘 있잖아요. 진짜 세요. 운동이라고 그냥 좀 그러네. 자 준비. 근데 좀 자 준비. 준비. 힘을 못 줘, 지금. 왜? 아니, 그니까, 지금, 다른 쪽으로 풀려. 다른 쪽으로 풀려. 볼 수 있단 말이지. 볼 수 있죠. 하지만, 시간은, 벌 수 없다. 시간은 벌 수 없어. 아, 침이 좀 나. 시간 벌 수 없어. 그니까.
되도록. 되도록. 좀 나오고 아 없어요. 랩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저희는 그런 거 안 믿거든요. 원래 프로듀서가 랩을 안 해봤다 이런 거 안 믿어요. 그러니까 R&B를 되게 좋아해요. 대신 뭔가 노래를 안 하지만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끔 그렇죠. 만들고 있잖아요. 운동도 대범이 형이 그런 그 고질병이 있는 게 포장하는 무슨 상황에 있어도 자기가 멋있는 명언을 이거 진짜 100% 와, 가끔 많은 사람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맛이 아프 그냥 맛이 아프 백팀 저 잘하래요. 어? 출발아 아야 니니 야 같이 이래서 준비된 응. 자가 항상 기회를 따는 거야. 기회가 왔어. 어, 그래 놓쳤어. 오케이 빨리 해봐. 렛츠고 렛츠고 어 나 뒤에서 나 뒤에서 어